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패션 센스를 책임질 패션 1타 강사 예나쌤입니다. 옷을 입을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컬러가 아닐까 싶은데요. 컬러에 따라서 통통 튀는 발랄한 분위기부터 차분하고 다크한 무드까지 모두 연출이 쉽게 가능한 것 같아요.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컬러와는 다르게 그래픽은 옷을 입는 센스와 독창적인 매력을 더욱 살려주는 포인트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 24FW 트렌드 키워드 소개에 이어서 24FW 컬러와 그래픽 트렌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수업 들으실 준비 되셨을까요? 지난 SS 시즌에는 비현실적인 디지털 컬러가 강세였다면 FW 시즌에는 환상과 실제가 결합된 깊이 있는 컬러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낸 스타일과 다양한 TPO에 활용 가능한 실용성이라는 상반된 특성이 결합되면서 개성이 담긴 컬러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에 여전히 기본 미드톤과 뉴트럴 컬러들이 강세를 보이지만 더욱 딥해지면서 클래식하면서도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뉴트럴 컬러에 활기를 불어넣은 듯한 파나코타와 딥 에메랄드 컬러, 피치와 핑크, 머스타드 색상이 어우러진 화사한 미드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현실적인 컬러들로 크리에이티브하게 색조합을 하여서 신선함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경계가 모호한 뉴트럴 컬러와 레드를 중심으로 한 브라운, 그린톤을 조합해서 부드럽고 편안하면서도 낙관적인 무드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경쾌한 프레임 레드와 벽돌에 가까운 따스한 어스톤 컬러, 골든톤의 브라운의 컬러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소 채도가 낮은 컬러들 역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베이스가 되는 뉴트럴 컬러에 전체적으로 그레이가 섞인 탁한 라벤더나 스페이스 다크, 빈티지 브라이트, 짙은 다크 컬러 등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24FW 그래픽 트렌드는 전체적으로 디스토피아적이면서 다크한 테마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크릿하고 번진 프린트로 어두운 분위기와 섬뜩한 효과까지 내면서 초현실적인 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90년대 고스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위기와 감정을 슬로건으로 표현하고 어둡게 레이어드된 그래픽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숲이나 산림 같은 야생에서 영감받은 그래픽과 먼 미래와 초현실적인 은하계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그래픽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나무 뿌리나 줄기, 넝쿨 등의 식물 프린트로 투박하고 거친 자연을 표현해내고 우주와 다른 세계 영역의 영감을 받아 추상적인 소용돌이 패턴으로 개성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에도 지속 가능성의 메시지를 안 담을 수 없죠. 지난 시즌 패치워크와 데드스톡 프린트를 재사용해 낭비를 줄이고 피부와 환경에 친화적인 저자극 염료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타이포그래피와 유기적인 프린트들을 활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FW 컬러, 그래픽 트렌드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번 가을, 겨울은 어떤 컬러와 그래픽의 옷을 선택할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절한 예나쌤이 답변해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그럼 저는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